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을 드리겠습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과분으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많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붙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함을 우리 이 민족 위에 나리워 주시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바로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민족과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기도한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받은 백성들이 더더욱 기도로 일깨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태했던 무릎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며 친지를 축복하시고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어제 또 우리 이제부터 다니엘서를 봅니다만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127도의 그런 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총리가 돼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민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신하들에게서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가지고 메데파사가 등장해서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도 연이어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라의 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국사를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그 신하들이 그를 갖다가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겨서 다리오 왕에게 올리게 되죠. 다리오 왕이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이 여러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다니엘을 갖다 좋지 않게 생각해서 사자굴에다가 넣게 되는데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시에 사자는 굶주린 사자 처음 방법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굴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 고심을 한 거죠. 그런 인재를 갖다가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이게 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 가서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가서 죽었나 살았나 하기 보게 된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 상처도 입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이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천사들에 의해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죄가 없다는 거죠. 뭐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나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 지금 다니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이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참소한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넣었는데 즉시 그 사자의 뼈까지 남기지 않고 사자들이 먹어치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성경에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 이미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굴에 들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는 불하지 않았다. 잘한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어땠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그 감옥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졌더라.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가 이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뭐 몸이 살아있다, 몸이 건강에 살아있다 그 문제보다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감옥과 같은 세상의 그런 처소보다도 지금 이 사회적인 삶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걸 보면 굉장하죠. 신앙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감옥보다 난 더한다. 인간관계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너무너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예. 한 80대신 분이 저 병원에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은 시골에서도 그렇게 아주 강팍해가지고 그 가족 간의 관계도 자식들도 나서 기를 때 자식이 성장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남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과도 강팍해지고 인심들이 말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인 것,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 40년 전에 저 신앙생활을 처음을 할 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물론 뭐 텔레비전 같은 것도 적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문화적인 그런 시설들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들마다 뭐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여행철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많이 비어요. 왜 그럴까요? 그 뭐 주일날 뭐 지키는 거 그런 거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면 교회 나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 또래 된 분들은 예전에 신앙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려고 예를 쓰고 있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갔다가 그냥 쇼핑하는 그런 식이에요. 신앙생활에 바른 그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 문화들이 또 우리가 이 문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향들이 감옥과 같은 곳에 우리를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 존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현대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깨어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염려스러운 세대,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신앙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비록 약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귀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 유다 백성들, 귀국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을 살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 다시금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어쩌면 감옥과 같은 시대입니다.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신앙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